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2일 여러분들과 이 대원 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원 전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응 방향에 대해서와 어떤 호재를 토대로 앞으로 이 대원 전선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원전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터진 거래대금을 토대로 대세 상승을 이어가는 지금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가 터졌기 때문인데, 제가 여기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웃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이 북미에서 전력기기 교체 수요 시기가 맞물리면서 AI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AI 산업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공급을 위한 공급 인프라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단발성 호재가 아닌 지속적인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상승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에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추가 상승을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고 인프라 확대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지금 이렇게 과열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도, 보통 과열 종목이 지정된다면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있는 상황에서도 고점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목표가를 설정하고 갈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고점이 어디인지,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단순한 눌림인 건지, 악재를 토대로 주가가 투매 물량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인 건지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잡혀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1904번으로 대원전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8시 반부터 매일같이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장 종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실제로 지금 대원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하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이 이탈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면서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악재를 통한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 채로 주가가 거래대금 빠지면서 눌려주었을 때는 확실한 지지라인,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지라인은 이 2200원에서 2100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이때까지 눌려주었을 때 저점에서 지지받는 부분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비중이 높지 않거나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신규 매수 통해서 비중을 채워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당장에 정해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지지까지 확인하고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이 대원전선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는데, 이 대원전선에 대한 지금까지 재료뿐만 아니라 이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체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지금 시점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 보시게 된다면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월달, 이번달 말에 나올 중요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 거래대금,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탈이 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최고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못 드립니다. 다만 이 어깨까지는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추정치를 통해서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 재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응 방법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고 이 대원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같이 궁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대원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4월 12일자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2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가온전선과 AP 시스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주면서 강하게 상승해준 게 보이실 겁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라가주면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1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가 매수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이 단타 종목들을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아 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보율, 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5월달 초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여러분들이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면 둘 다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